좋은 아침입니다. 문 목사의 1분 묵상. 오늘 민수기 22장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호출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행군에 겁을 먹은 모압 왕 발락이 당시에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던 점술사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 하는 청탁을 합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그 발락의 청을 이런 지하에 거절했어야 맞습니다. 발람은 하나님께 그 가부를 물어보겠다고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물어 가부를 결정할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악행을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은 어느 도단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보겠다고 하는 발람의 마음은 이미 발락이 보낸 재물과 명예의 유혹에 넘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발람에게 가라 하고 허락을 하시지만은 그 허락은 기쁨의 허락이 아니었죠. 그렇게 가고 싶으냐? 그래 한번 가봐라 하는 사실 그 진노의 허락이었죠.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발람은 결국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합니다.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나 축복을 해놓고 정작 그 자신은 멸망합니다. 발람은 쓰임받고 버림받는 사람입니다. 발람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망하는 사람입니다. 발람은 눈앞에 작고 하찮은 이익을 구하다가 정말로 크고 중한 것을 잃어버린 소탐 대실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들 자신을 한번 살펴봅시다.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중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길이 아닌 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봤자 의미 없는 일입니다. 길이 아닌 길에서 좋은 일을 한다고 해봤자 소용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역겨운 일입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했습니다.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갑시다.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섭시다. 그게 복된 길이고 살 길입니다. 감사합니다.